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맹물TV 시청자 여러분들 잘 계시죠? 오늘의 방송 주제는 2020년 화두 무엇으로 설정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방향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여잡고 갈 수 있는 게 뭐죠? 화두죠. 난 이렇게 살겠어.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쭉 갈 거야. 이런 그 하나를 설정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강의할 때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꿈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도전해라, 인내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 그 자리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거는 단순한 거고 심플한 거고 머리에 콱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윤태익의 화두는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2020년 화두는 물처럼 살자입니다. 뭐처럼 산다고요? 물처럼 살자. 여러분 그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란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상선. 상은 위에 거잖아요. 위에 있는 거. 선은 좋은 거잖아요. 약은 뭐예요? 가틀. 그 다음에 물수자.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가장 좋은 게 물이다. 이런 얘기죠. 물과 같다는 얘기죠. 가장 좋은 게 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아주 단순하게 제가 물처럼 살자. 물과 같은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 하나만 딱 가지고 금년 2020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 물을 왜 설정했을까요? 물이 왜 최고의 선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물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은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생명.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생명이고 정말 이게 없으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뭐죠? 모든 것을 품을 줄 안다는 거죠. 포용력이 있고 소통을 한다는 거죠. 뭐 자기를 뭐 주장하지 않고 세모 모양의 그릇이 있으면 내가 세모가 되고 네모 모양의 그릇이 있으면 내가 네모로 가고 동그라미 모양의 그릇이 있으면 내가 동그래지고 이 포용력 또 물과 물이 소금하고 만나면 소금물이 되고 설탕하고 만나면 설탕물이 되고 흐르는 대로 그냥 이렇게 포용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 항상 낮은 곳에 또 부족한 곳에 가서는 채워주고 그렇죠. 또 더러운 데 가서는 또 깨끗이 씻어주고 그런 어떤 역할하는 그 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한 세 번째는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억지로 뭘 하지는 않아요. 저절로 흘러가면서 그렇죠? 네. 추우면 얼고 더우면 수증기로 올라가고 그렇죠? 뜨거우면 끓고 그저 순응하고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물이다. 자, 저는 그래서 물이 곧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스승은 물이에요. 그냥 물을 생각하면 그 물의 속성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좌표가 설정된다는 거죠. 북극성과 같은 거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떠올리라고요? 그래, 물처럼 살자. 물과 같이 살자. 물과 같은 존재가 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모든 게 좀 저절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풀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물과 같은 하루 보내시고 물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